먹으면서 볼만한 넷플릭스 뭐가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을 집중해주세요.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을 저희가 장르에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러 가시죠. 네, 먼저 제가 준비한 다큐는 바로 블랙핑크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한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10월 14일날 개봉을 했고요. 연습생 때부터 지금 스타가 되기까지 성공 과정을 그린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핑크 팬이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됐고 간간이 눈물이 나는 파트도 있고 이렇게 스타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을지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그리고 특히 블랙핑크를 싫어하시는 분들 혹은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힘듦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러는 거를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재미도 있고 예뻐서 좋아요. 다른 분들은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블랙핑크의 팬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저 다큐멘터리를 보므로써 좀 관심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안구정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예고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연습생 때 나오는 게 아까 가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부분에서 블랙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동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뭉클해 뭉클. 그래서 아, 또 그렇게 막 어디죠? 가서 막 공연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하인드도 나오는 건가요? 네네네네. 그럼 저도 블랙핑크를 꽤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역시 좋아하는 분이시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전편을 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19분 정도 되거든요. 한 편당요? 네. 오. 아니 한 편밖에 없어요. 아, 한 편밖에 없어요? 네. 그냥 그거 끝. 다큐 끝. 한 시간밖에 없다니. 네. 한 시간 아쉽죠. 아쉽지만 한 시간 19분 동안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라는 시리즈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주인공 라라진이 여러 명 여태까지 좋아했던 남자들에게 써놓은 편지를 여동생이 보내면서 이제 과거에 얽혔던 남자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라는 영화는 전형적인 하이틴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조금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또 그런 맛의 그런 하이틴 영화를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연 씨?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네. 이제 이 영화를 친구들하고 같이 봤었어요. 그 수업 째고 나서 보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알죠. 그래서 그거를 봤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보려고 했었는데 못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대충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해서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맞아요. 이 영화에서 아라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인공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보고 나서 했던 게 만약에 그게 진짜 같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아라진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그만뒀을 것 같거든요. 두 분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 편지가 진짜 같다고 생각하면? 저도 해야죠. 저도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봤으면 다시 어떻게든 끝을 또 봐야죠. 네, 저는 킹덤이라는 시리즈물을 보고 왔는데요. 이 킹덤이라는 시리즈는 조선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막 역병이 돌아요. 그리고 그 조선의 왕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막 이상해져 가요. 그래서 그 혼란해진 틈을 타서 이제 조씨 일가가 이 조선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에 맞서는 세자 이창이 이제 이 조선을 지키고 조선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역병으로부터 구하려는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좀비물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호러 장르, 막 좀비 나오고 이런 거를 별로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킹덤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킹덤은 갑자기 막 좀비 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걔가 벌어진 배경과 그리고 3년 전으로 또 넘어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막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좀비물, 뭐 좀비 나오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전 무서운 것도 잘 보고 좀비 나오는 것도 잘 보고 하는데 이제 막 그냥 갑툭튀 이러고 내용이 없는 영화 이런 거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신 것들을 들으니까 스토리가 되게 개연성 있고 촘촘하게 잘 짜여진 영화 같아서 저도 이건 꼭 한번 집에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이 작품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김은희 작가가 또 극본을 맡은 네, 그쵸, 믿고 보는 그쵸, 그래서 그런지 아주 스토리가 탄탄합니다. 아주 다현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전준 배우님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아직 나오지 않은 시즌3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혜란 씨의 소개를 마지막으로 저희의 소개가 다 끝이 났는데요. 다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쯤은 있으셨겠죠? 네, 요즘 굉장히 날씨도 춥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추천해준 넷플릭스 작품 보면서 집에서 시간 보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 조심하시고